어느새 기온이 낮아지면서 몸이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도 걸리기 쉬운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꾸준한 운동은 필수인데요. 겨울철 실내에서도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 기재톡톡에서 알려드릴게요.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통합 5연패에 도전한 삼성을 꺾고 14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한 두산. 야구 팬들은 이제 오프시즌을 견뎌야 하는데요. 책이 딱히 없긴 한데 프리미어 11을 봐야죠 이제. 농구로 갈아탑니다. 스크린 야구장도 생겼다는데. 아,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실제 야구 보는 것보다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정말 실제 야구보다 재미가 없을까요? 직접 알아보기 위해 스크린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적은 인원으로도 경기가 가능한 스크린 야구. 투수의 모션과 함께 스크린을 뚫고 공이 날아오면 그 공을 실제로 치면서 즐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좋고 예. 그다음에 공을 딱 쳤을 때 이 공이 또 어디로 장타가 되는지 아니면 아웃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범준 씨, 네. 야구 좋아하세요? 제가 고향이 전북 남원인데 네. 저도 남원의 인정범이죠. 이렇게 하고 아! 제가 좀 잘 칩니다. 네. 연습도 하고 네. 네. 좋아하죠. 그럼 오늘 저랑 한 게임 어떠세요? 저 그럼 혹시 야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오늘 처음 치는데. 참나 되죠. 오이가 없으니 이 사람이. 저기요. 네. 처음인데 그것도 여자가 저 남자한테 도전을 하겠다. 범준 씨, 제가 네. 여자니까 핸디캡을 좀 주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어떤 핸디캡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남성분은 프로 모드, 그다음에 여성분은 레이디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대등한 네네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 세팅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혹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네. 여자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긴 있나요? 아, 여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이기세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전북 남원이냐! 강원 원주냐! 하룻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도전한 야구 대결. 먼저 구력이 긴 범준 씨부터 시작하는데요. 어째 아직 몸이 덜 풀린 모양입니다. 자, 파이팅! 예! 드디어 제 차례인데요. 열심히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봤지만 초보자가 점수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범준 씨 차례. 시원하게 야구공을 쳐내는데요. 드디어 실력 발휘 제대로 하나요? 주자 말루에서 멋지게 안타를 치며 2점을 먼저 올립니다. 2대요. 세 분 잘하는데요? 2대요. 안 되는데. 높게. 연이은 안타 행진. 어느새 점수는 4대 0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죠. 눈 깜짝할 사이에 경기는 벌써 9회 말.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 저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역전극은 없었지만 즐거운 승부였는데요. 이야, 생동감이 너무 있고 거의 뭐 현장에서 하는구나. 거의 비슷해요. 완전 똑같습니다. 네. 제가 야구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리고 야구장에 가본 경험도 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몇 번 때리긴 때렸잖아요. 재밌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오시는데요. 커플들, 가족들,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쉽게 아버지랑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작년 대비 지금 1년 만에 지금 거의 50개 지점을 냈고요. 앞으로도 100개 지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도 골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크린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스크린 골프는 2007년 매장 수 1,680개에서 2015년 약 7,900개로 성장세입니다. 특히 이곳 스크린 골프장은 재밌는 시스템으로 인기인데요. 바로 전국의 골퍼들과 1대1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바둑이나 이제 그런 걸 하듯이 손님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과 타 지역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같이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싱글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루해 하셨는데 맞짱 대결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해서 지금은 많이 그거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곳의 또 다른 스크린 스포츠, 승마입니다. 고급 스포츠로 각인됐던 승마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스크린 승마로까지 진화한 겁니다. 실내 승마는 일단은 첫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치지가 않으시고 골프를 조금 지겨워하거나 이제 다른 취미를 찾아볼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저희들도 직접 스크린 승마를 타봤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본 승마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강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마 자세를 익히고 나면 간단한 산책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스크린 승마는 자세 교정과 다이어트, 허리 디스크 예방 효과까지 있어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향 조절도 가능한데요. 여기 사슴이 보여요, 지금. 오, 도망갔어요. 진짜로 말을 타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말은 대학교 때 졸업여행 이후로 말을 처음 타봤는데 그 말 타는 것 같아요. 똑같았고 생동감이 일단 최고였어요. 처음에는 산책처럼 진짜 산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숲을 거닐다가 이제 경주도 하고 이렇게 뭔가 단계별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제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경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활용한 가상현실 스포츠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와 동작인식 기술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법의 가상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데요. 거의야. 이것도 저희 군대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똑바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엑셀런트예요, 또. 와.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오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 정교한 동작인식 센서가 들어가서 이제 정확한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 정말로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본인이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어떤 운동이든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핏, 런지 등 총 5가지 운동이 가능한데요. 자세가 조금만 어긋나도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좋나요, 운동? 특히 여자분들에게 좋은 게 이게 힙업이 되는 운동이에요. 진짜요? 네. 많이 해야겠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 힘들거나 개인 트레이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유용한데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보통 고객에게 붙어서 이 자세 틀렸다, 맞다, 이 운동 지금 뭐 10번 합시다, 다 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제 PT가 프로그래밍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하고 고객에게 자, 이제 사이드 스텝 10번 하세요 해서 하는 걸 이제 시키고 기계가 체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트레이너나 다른 고객을 또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과 기술 수준 그리고 시장 규모까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스크린 스포츠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화려해질 전망입니다. 스크린 그 스포츠는 2차원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일어나는데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는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좀 더 이렇게 실감 있는 그런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실감 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높은 비용 때문에 혹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잘 하지 못했던 운동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스크린 스포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또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춥다고 움츠러들지만 마시고요. 지인들과 함께 한 게임 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즈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